3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별부터 하면 이제 코인 이노 이노센트 하나 사주시고요. 카오목 이노로 해가지고 알작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60%니까 성공이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사주고요. 60%니까 이번에 성공이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웅의 은정인가? 받아주고요. 우리의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거 누르면 되겠다. 설마 알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용의의 둥지. 비싼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캐스트 서럽게 해줘. 받았겠지? 모르면 일단 다 받아 그냥. 그럼 될 겁니다. 아, 데미지가 샤방샤방인데 이거 어떡하냐? 데미지 몇인지 못 보겠는데? 이 위기 어떡합니까? 데미지가 샤방샤방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데미지가 갑방갑방이라서 데미지 못 보겠는데. 기본키, 공격키 어딨어? 자, 알을 받아주시고요. 주원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는 또 달아주십시다. 공식까지. 오케이. 아, 기본 데미지 스킬 있어요. 아쉽. 없었어요. 레전드였는데 아쉽네요. 궁금증 유발로 딱 끝냈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자, 에디셔널 공식을 또 하나 사와야겠네요. 한 7천 정도 하겠죠? 하겠네요. 자, 좀 좋은 걸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거니까. 오케이, 7100짜리 덱 달려있는 걸로 사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주은 좋구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요. 네네, 초도해주도록 하고요. 어이, 별까지 날아놨네요. 아주 친절한 분이시네요. 좋습니다. 야, 수공이 8만이 올라버리네. 아주 좋은 아이템이네요.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별 달아야 돼요. 별을 하나도 안 달아가지고. 몇 성까지 달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120제 이하는 일단은 오케이. 센 척하기 위해서 이것도 별 조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0, 12. 아, 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별을 올리는 이유는 스타버스를 올려서 유니언 코인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죠. 하트하고 안 돼요. 하트하고 안 돼는 살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알려줄게. 하트를 지금 교불로 애매한 걸 맞추게 되면은 아예 교불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성배 5에 30이야. 성배를
아 일단 킵합시다. 성벽 530이면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10성은 다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도 10성 하는 거는 별로 선호 안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8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무기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하트 원하면 살 수 있어요. 어, 한 1000만원 1500 정도 할걸요. 아 합산인거 저도 알죠. 네네. 아 스타퍼서 높으면요 어느정도 140이었나? 그정도 찍으면은 아마 더 줄걸요? 곱하기가 더 높아진다 그럴까? 네네. 120, 180이 효율이 좋다고 하네요. 대리 템테트는 200억이요. 정말 제 캐릭터처럼 열심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덱까지 좀 살펴보면서 부가 조업까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주 좋았고요. 타일런트보다 앱슬 견적망토가 좋지 않냐고. 초 40짜리 기실라고요. 70짜리, 60짜리.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앱솔 3색 가는 것도. 아 근데 70짜리 추업에 좀 그렇지 않나?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름 3세트 4세트 효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래도 아 저는 별론 것 같아. 아직 몇 부위나 남은 줄 아십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9 부위 남은 것 같네요. 타일 요새 내가 봤잖아. 오늘 타일 비싸더라. 나 때만 해도 5성짜리 하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망토도 되게 비싸더라고. 아 어, 30억이면요 딱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딱 이 정도. 그게 딱 마지노선인 것 같던데. 오케이 모자. 일단은 17성까지는 올리시면 안되고요. 나는 딱 10성 정도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 11성부터 한 400, 500씩 날라가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마지노선 10선. 10성. 아니요, 아니요. 각인할 거 없어요. 다 껴가지고. 아, 타일에 별이 올려진다고. 하긴, 그때는 1000만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000만원, 1100만원? 요새 좀 비싸가지. 비싸니까. 20억이 판다고? 평생 템이네. 썩내면 살만하지. 옵션이 좀 하자가 있나보네. 20억인 거 보니까. 아, 현실.
유니온 매스 갔어요. 70개짜리가 100에서 300 나온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효율 안 좋다고 본 것 같아. 아, 40억 썼는데 풀버프 120만 나온다고. 링크하고 뭐 그런 게 없나? 직업마다 다르다 그래도 모르겠네. 아, 근데 팬텀은 워낙 소공이 잘 나오는 캐릭터니까요. 아, 게임 외적인 것은 현재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본 무자본이든 천만 이천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간을 얼마나 때려 박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돈 아닙니까? 잘 봐. 수공 100만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지. 10만 번 시간 차이거든 다 사실. 아, 예, 200억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질문이 섀도하네요. 260만인데, SOP 방기 이거, 파프, 방어구 파프 10성 세트인데, 무기나 방어구 3셋 바꾸려고 하는데 뭐부터 바꾸는 거죠? 무기가 메인이죠. 이 캐릭터를 제가 왜 하고 있겠습니까? 200억으로 규정을 했는데 별풍선 1500개를 받았습니다. 30억 샘 세팅이라고 치면은 별풍선이 1500개가 들어왔는데 해드려야죠. 네네. 여러분도 안 할 겁니까? 1500개 주시던데 해야지. 원래는 800개였나? 그때도 해드린다 그랬거든. 1500개 더 주셨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아니, 저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싸주셨는데. 원래는 싸주기 전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싸주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질문이 왜 이렇게 섀도합니까? 나로 할만하죠? 아, 섀도우라서 질문이 섀도우하고 있었군요.
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거의 다 됐다. 십성 찌는데 돈 많이 들어요. 십성도 생각보다 진짜 돈 많이 들어.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야, 스타포스만 한 20분 한 것 같은데? 템셋은 개인 선호도예요.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본에 따라. 이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깼네요. 캐릭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고 오래 하지 않을까요? 네네. 캐릭 추천했을 때는 이유가 들어가야지. 블레스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실상공 DPM 1위에 자신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최고의 데미지를 뽐낼 수 있다. 요 정도 설명 들어가면 블레스터? 와, 그렇게 세다고? 이런 이유가 들어가야지. 설명을 해줘야지. 오케이, 다 됐다. 끝났나요? 엠블럼은 어떡할까? 조금만 돌려볼까? 엠블럼도? 어때요? 6%거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조금만 돌려볼까? 아니면은 차라리 6%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조금 돌려볼까? 남은 숙교로 좀만 돌려볼까?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남아가지고. 끝났네요. 이거 하겠습니다. 데미지 6%, 03% 아주 좋았습니다. 자자자, 우리의 템세팅 끝났죠. 오케이, 야영지 여로로 들어갑니다. 자, 원래의 강화를 보도록 하죠. 저희 뭐 봐야 돼요? 아, 수공을 한번 봐야 되나요? 이제? 잠깐만, 키 세팅 좀. 6, 5, 6, 3, 3. 뭔가 없는데? 그거 어딨어요? 훔치는 거 말고? 저장하는 게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보마 스킬 쓰라니까. 크호체로 대신하지. 보마 스킬이 수공 더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하나 더 썼던 것 같은데. 매용 넣어두고 사냥할 때는 아처리 쓰시고요, 보스 잡을 때는 스코어츠예요. 아처리는 데미지 퍼라 수공이 더 많이 올라가요. 이거 얘는 어떠냐? 아, 수공 공개.
오케이, 좋았습니다. 1324496. 132449. 132449. 아, 여기 더 낫네. 아, 키 세팅 어렵다. 샤방샤방. 아, 샤방 데미지 스킨. 어, 뭐, 날려보내겠습니다. 네네, 200만 정도 나오네. 아, 맞나요? 원래 얼마였어요? 어, 날렸는데? 기본 데미지로 못 바꾸는데? 아, 어떡합니까! 아, 데미지 스킨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아크 데미지 스킨이 나왔는데, 새로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모아가지고. 이게 더 좋은 선택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은 돈으로 잼픽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다 됐고요. 120. 100개만 사고. 아, 무기요. 무기는 나중에 하나씩 사와야죠. 무기가 추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업의 6%에 작도 돼있어. 망치를 어떻게 할지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했어요. 어, 이거 괜찮더라고. 추업도 좋고요. 럭도 30이 달려있어서. 이거 그대로 쓰기로 한 거 아시죠? 어, 그리고 잼사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70%죠. 70%죠. 아, 주스탯은 원래 6500이었고요. 어, 수공은 75만이요. 어, 가만히 있었을 때 기본 그거였다. 알려줄게. 이거 까고. 네네, 코치 없이요. 기본. 코어체요. 다크나이트요. 뺏으라는 스킬은 보호마스터 스킬이요. 어. 코어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다크나 보호마스터 거 하지라니까. 코어체는 지금 갖고 있잖아요. 4는 없네.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뽑아놓은 게 있나? 어, 있네. 23이네, 근데. 이상한 거 해놨냐, 다.
없네요. 안 나왔네. 일단은 4가 필요할 것 같은데. 4로 돼 있는 거 없어. 3죠, 이거. 아, 강화해줄 게 없다. 4가 필요한데. 어, 잠깐만. 드라이브. 템페스트. 아, 여기 있다. 4죠? 어, 이거 강화할게. 4레벨 블랑, 가르드, 가르드까지. 요렇게 강화해 주시고요. 하나 뽑았고, 어, 여기도 있네. 4짜리. 아, 이 강화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피어싱은 날려보내고요. 오늘 100개 깠는데도 이렇게 없어 보이냐? 그죠. 나머지는 강할 게 없다. 어, 그럼 일단은 어차피 겹치기가 되니까요. 강화를 해놓을게요. 4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나머지는 굳이 만드는 것보다는 뽑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다 된 것 같은데? 원래 200만이었는데. 좀, 조금은 올랐을라나? 한번 볼까? 아, 수공 알려줄게요. 원래는 잠깐 분노 상태에서 75만이었거든요. 75만에서 얼마 올랐어요? 140만에서 75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40만에 75만. 한 70만, 65만 올랐네. 수공 65만 올랐고. 주소탯이 6,500에서 한 3,000 정도 좀 올랐나 보다. 수공은 얼마 안 올랐네. 야, 200만 초반이었나? 조금 올랐다고 해야 되겠네. 250까지 보이네. 260까지는 보이네. 아, 됐나요?
아, 매형 없었어. 이 상태였던 것 같아. 아, 또 줄어들었네요. 아, 매형이 엄청나네. 이 상태였네. 9,100 정도? 한 2,500 오른 거야? 2,500? 3,600? 아, 3,600 올랐네. 수공도, 아, 60만? 오케이, 오케이. 보마 거 쓰라고 얘기해줬어요. 보마 거 3차 스킬 쓰라고. 그거 제발. 끝! 뭐 더 할 거 있나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 2억 3천 남겨들었습니다. 젬스톤 더 까볼까요? 차라리? 어때요? 남은 돈으로 아니면 내비둘까? 근데 젬베어가 100몇 개 깠는데 뭐 한 개 없는 거 같냐? 다 1,100개 가루가 남아서 그렇구나. 그러네. 어, 선택인 것 같아. 가로로 더 만들지 안 만들지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찌하실? 얼마 썼죠, 제가? 20억 써가지고 이거 올린 거예요? 와, 젠베고 40렙 찍기가 쉽지가 않네, 생각보다. 나중에 투자를 요구하면 되죠. 나머지 잼스톤이나 좀 까봅시다. 어, 그러면 하프이어링 하나 사칠 생각 있어요? 레전드리? 메이기라든 아이기라든지. 여기 있다. 메이기로 꼽아. 남은 돈으로 사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드릴까? 하프 같은 거 살 생각 있어요? 아무거나 해달라고. 개인 선택 차이라서. 아, 하프 살 돈. 오케이, 열심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거 판매 중인 거 있잖아요. 아, 생각 이것도 있네. 이걸로 해가지고 안 팔리면 가격 조금씩 내려보시고 나머지 다 까고요. 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깔끔한 젠베고까지 한 29억이었나요? 저희가? 20억으로 딱템 맞추고 나머지 9억으로 젠베거 까고 깔끔하네. 아, 이거는 내비둘게요. 나머지들은 개인 선택 차이라서. 아, 근데 나름 많이 까는 것 같은데 뭐 나오는 게 되게 적네요. 40몇 개 깠는데도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3은 하나도 안 나왔네. 어, 나왔다. 이거 맞지? 잠깐만, 카르드. 카로도 있고.
얼티밋 드라이브. 어, 나왔다. 뭐 뽑아야 되냐? 마지막 하나가? 나 강화해봐. 됐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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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어, 어, 와, 큰일 났다. 와, 아니지, 아니지. 4, 4, 4. 어, 아닌데, 아닌데. 따발총. 따발총 하나 하고. 다시 해야겠는데? 어. 세절코 그래서 나온 게 없으니까. 다행이네. 와, 다시 해야겠다, 이거. 하나 뭘로 해야 되면요? 뭘로 해야 되냐면은 따발총 했잖아. 하나를 바꿔야 되네 여기서 나온 거 중에서. 여기서 둘 중에 먼저 나온 거 있잖아요. 하나를 부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같은데? 그죠? 그래야지 세 개가 들어가니까. 어, 요거 둘 중에 하나 뽑아보고요. 하나 바꿔야 돼요. 뭔가 뭐라도 하나 빠져야 돼. 그래야지 세 줄 들어가겠다.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중복이 들어가, 하나가 중복이 들어가면 되니까. 어,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 중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가 빠져야 돼. 설명해주면은 잘 봐요. 1, 2, 3, 4가 있잖아요. 3개씩 호어 강화를 해야 돼. 15, 15, 15로 할 거든. 전 15, 15, 15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아예.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얼티밋 드라이브 하나가 자기 덜 돼요. 이쪽에서 중복된 거 얼티밋 드라이브 하나가 나와야 돼요. 어, 4개로 강화해야 되거든요. 4단계에 4단계, 4단계가 나왔잖아. 그럼 하나 더 얼티밋 드라이브 쪽에 뽑아야 되니까는, 요 둘 중에 하나에서 얼티밋 드라이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개로 네 개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얼티밋 드라이브에 하나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는. 어, 요쪽에서 빠지는 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 이해했어? 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팔린 아이템은 모자 10만원, 20만원 주고 산 건가? 어, 마지막으로 템 보여드리고 수공 대강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스탯은 6500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6500에서 시작을 했고 수공은 75만이었습니다. 지금 버프 써서 좀 많아 보이는 것이고 템은 올마이티링 4000만원인가 샀고요. 그 다음에 6%짜리에 07 오른 거에 올스... 아 뭐야 올 07에 오... 럭삼에 대고 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R는 원래 있던 거고요. 별만 달았고 성배도 있었고요. 골든클로버 1억 8천이었나요? 하나 구매하였고요. 어, 다음은 무기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카운묵은 에디셔널하고 이것만 달아주고 작 다시 했고 에코네이터 6에 42짜리 했습니다. 다음에는 5에 35에 148짜리, 12%에 03에 102%짜리 도드했고요. 다음은 4에 51짜리에 15%짜리 도드했습니다. 아쿠아틱은 5에 36에 112짜리 9%. 다음은 6에 20짜리 9%에 013짜리 했고요. 다음은 3에 48에 9% 103%짜리 010짜리 펜살리로 80초업이고요. 9%에 010짜리 했습니다. 다음은 장갑 5에 44에 116짜리 9%에 010. 블랙메탈은 원래 있었고요.
다음은 9%의 공십자리, 4의 44자리 주업으로 했고요. 망토도 원래 있었고요. 데르니 에카르트 015%짜리. 다음은 데미지 6%의 03%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